사회적으로 화타니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미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단독직입적으로 질문했을 때네 하고 확신을 차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네, 세상 사람 가운데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도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찬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인데요. 우리나라 성인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 즉 행복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행복 지수야말로 국가가 부유하다고 해서 개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닌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됐죠. 히말라야 산기슭에 있는 인구 70만 명의 작은 불교 불교 왕국 부탄 국민은 97%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행복의 비결은 결코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학술지에 실린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34.7%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도 행복감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성별로는 남자가 35.4%, 여자가 34.2%로 남자가 약간 더 높았고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 나이별로 보면 19세에서 44세가 3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0대와 60대, 6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더 낮아진 건데, 역시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노인 빈곤율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로 일하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인데,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아서, 80살 이상에서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낮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대개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 유소년기의 행복도가 높고 중년으로 갈수록 하락하다가 노년기에 다시 행복도가 반등하는 u 자형을 보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행복지수 조사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교육 수준과 소득, 가족 관계, 건강 등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력별로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또 가구 소득별로도 월 99만원 이하의 행복지수가 23%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꾸기 힘든 부분들인데, 이외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 가운데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었을까요? 네,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행복감도 달라진다는 점이었는데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주관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친목, 여가 등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이 활발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관계나 건강 등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만큼, 일상의 행복을 늘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